저 여기 앉아도 되나요? 여기 괜찮지? 에이, 내가 여길 누구랑 와? 저번에 말했던 김대리, 지난달에 여자친구랑 우연히 카페 발견했는데 너무 예쁘다고 추천하길래 자기 제주도 오면 꼭 데려와야지 하고 있었지. 고마워. 그냥 다. 에휴, 아무리 자주 서울 와도 난 서울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. 내가 서울 오는 거랑 자기가 제주도 오는 거랑 같나? 다음 달에 내가 서울 갈 때는 티켓을 편도로 끊을 거야. 나 파견 연장 안 하기로 했어. 와, 2년 진짜 길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짧다. 뭐? 그럼 더 있으라고? 그래. 뭐 장거리 연애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. 아, 어허, 누가 곧 팀장 되는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때리나? 다음 달에 집에 가자. 무슨 집이냐니? 우리 집에 가야지. 이제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슬슬 결혼 날짜도 정하고, 응? 같이 살 집도 알아보고.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장모님 댁 보쌈을 직접 가서 먹고 싶어서, 아,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. 커피 마시고 어디 갈래? 가고 싶은 데 있어? 아니, 그 당연히 어디로 모실지 다 준비가 돼 있지? 준비돼 있어. 그 여기서 5분 거리에 그 바다랑 갈대밭이랑 그 뷰가 엄청 끝내줘. 거기는 제주도 사는 사람들도 거의 모르는 스팟이야. 야, 거기 노을 질때 걸으면은 진짜. 맞아. 산방산 있는데. 어떻게 알았어? 누구랑 가봤어? 우리가? 우리가 언제 갔었어? 아, 2주년 때 갔지? 맞아, 맞아. 기억나지? 아, 기다려봐. 그러면은, 15분 거리에, 야, 거기 또 해안 산책로가 죽이지. 그, 사계리이라고, 거기도 갔었어? 아니, 무슨, 이제 제주도 안 가본 데가 없네? 아니, 제주도 지겹지도 않아? 자기야, 제주도 좀 그만 와. 서울 가자, 이제. 어? 서울 가서. 같이 살자!